강원도에서는 올겨울 눈 구경 실컷 하셨죠? 오늘 대관령은 또다시 설국이 됐습니다. 지금도 강원 산지에는 눈이 강약을 반복하며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지역에는 내일까지 최고 30cm가 더 오겠고 강원 영서와 경북 북동 산지에도 1에서 5cm가 더 오겠습니다. 지금 서울 경기 지역은 비가 모두 그쳤습니다. 앞으로 영남과 제주에는 5에서 20mm가 더 오겠고 동해안은 최고 40mm의 비가 더 내린 뒤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지만 일부 남부 지역에서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기도 하겠습니다. 대기 중에 수증기가 많습니다. 밤 사이에는 내륙의 가시거리 1km 미만의 짙은 안개 끼는 곳이 많겠는데요. 일부 공항에서는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운항 여부 반드시 확인하셔서 불편 없으시길 바랍니다. 내일도 한낮의 온화함은 계속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3도, 대구는 7도로 출발하겠고 낮에는 전국이 10도 안팎까지 올라 따뜻하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당분간은 청정한 대기질을 유지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